온라인 채권 판매 7천억 돌파. 더 이상 채권 금리 비교는 무의미. 클래스가 다른 키움 증권의 채권, 키움에서 채권 매수하면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네, 마켓리드 2부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중국 증시가 아주 뜨겁게 달궈지고 있습니다. 심천종합지수 금년도에 22% 넘게 올랐죠. 어제 상하이 지수는 5.71%나 급등했습니다. 최근 1개월간 상승폭은 본토 양지수가 공이 13% 안팎으로 급등세인데요. 중국 증시와 경제 상황 한번 또 점검해봐야 되겠습니다. 중국 관련해서 늘 좋은 정보 주시는 분이시죠. 용인대 중국학과 박수정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맞습니다. 네. 교수님. 2부 주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지표 및 증시 회복세 시사점은 중국 증시의 외국인 자금 유입 얼마나 되고 있는가. 네. 그리고 중국 관련한 비즈니스 이쪽에 주실 수 있는 조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얘기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세계 지탄을 받던 중국이 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요새는 이제 서방에 비해서 자기들이 방역에 있은 상대적으로 우위를 자랑하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 지금 베이징에서 이제 확산 다시 이런 상황인데 지금 어떻습니까? 일단은 네. 안정세로 다시 돌아들었죠. 이게 안정세로? 베이징 심파디 도매시장 이 지역 감리 벌써 한 340명을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예. 그다음에 역유입은 이제 꾸준히 발생하는데 일단 자체적으로는 지금 많이 이제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이제 좀 나아지지 않았나라고 하는데 사실 지금 여러 매체에서 들으셨겠지만 도대체 독감도 나오고 또 최근에는 흑사병 내몽고에서 지금 그 뉴스까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 경보 시스템을 또 한 단계 급상시켰다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게 불안 심리가 이제 자꾸 이제 더 가중되고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코로나 지금 돼지 독감, 흑사병 물론 이제 특히 예전에 없었던 건 아닌데 내몽고 지역에 있는 그 목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예. 이제 이런 정부가 그러니까 자꾸 돌다 보니까 이제 그 시민들 입장에서도 자꾸 이제 연락을 해보면 이제 어려움을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 불안 심리가 있다. 그래서 그 지금 보면 재확산 위험에 대한 가능성은 아직까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워낙 이거 한번 터지면 그때 펑타이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심파티 도매시장도 그게 이제 펑타이군데 그 부구청장이라든지 책임자가 다 강력하게 해임시켜버리니까. 그거 안 당하기 위해서 각 지금 그 구나 지자체별로 엄격하게 하고 있는데 일단은 분위기를 제가 지금 갈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지금 들어보면 사람들이 마스크를 아직까지 잘 안 한다는 거 이제 막 좋아졌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게 좀 되지 않을까라는 자기 방역도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마스크가 없어서 착용 못 하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알 텐데 한두 명 나오니까 그래서 저는 확산의 위험은 저는 아직까지 있다라고 보고. 중국 내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나 좀 관련자들 말을 들어보면 걱정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좀 회복되고 있는 것 같다. 예. 그게 또 우리 오늘 이야기할 증시에도 그대로 지금 반영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지표도 요즘 굉장히 좋아요. 나오는 거는 어차피 시장 참여자들이야 똑같이 주어진 지표를 가지고 이제 게임을 해 나가는데 어느 정도까지 믿어줘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거 일단은 드러나는 게 지금 6월 PMI, 제조 PMI, 서비스 PMI, 그다음에 최신 PMI부터 해가지고 일단 이번에 시그널이 좋은 거는 방향이 같다. 예전에는 이게 정부와 민간, 그러니까 정부 섹터의 PMI와 이게 민간 섹터 PMI가 좀 달리 가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통계국하고 최신하고 전혀 다르게 가는 게 많았는데 사실 이게 통계 조작설에 대한 이게 참 제가 지금까지 여러 방송에서도 이런 질문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이게 일단은 첫 번째는 예전보다는 분명히 좀 방향으로 가겠다.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방향이 같이 가고 있습니다. 같이 가고 정부랑 있다. 같이 가고 있는데. 예. 예. 통계 시스템이나 집계 방식이 분명히 좀 다른 점은 우리가 좀 이해를 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정부하고 들고 정부하고 민간 쪽이? 그거 우리하고 일반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통계 조작설에 대한 이게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좀 좋아지고 있고 또 특이하게 좀 받아들일 필요는 있다. 그게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 네. 일단은 이게 좀 중국 지방하고 중앙정부 이원화된 또 이 통계 시스템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GDP 같은 경우도 뭐 중앙통계국, 지방통계 각기 또 산출을 하기 때문에 항상 나온 게 아니 다 성별로 지자체별로 다 합쳐보니까 중앙정부에 말하는 것보다 훨씬 높게 나와.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건 이제 지방정부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워낙 또 이렇게 또 잘 보여야 되니까 또 부풀리는데 문제 핵심이 뭐냐면 지방에 있는 기업들이 다른 지역에 지금 투자한 것까지 다 자기는 또 여기도 카운트 시키고 그 지방에 있는 기업들은 또 자기 안에 있는 기업인 것도 카운트 시키고 이게 중복되다 보니까 네, 이제 엄청 커져가지고 네. 그럴 수밖에 없는 네.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하다 보니까 조그만 이제 사이드 지수를 좀 많이 봐야 돼. 그래서 예전에 한참 떴던 게 리커창 경제 지수도 그것도 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네. 이야기했던 부분들인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저는 근데 실업률은 아 이게 뭐 다른 건 저는 이제 이번에 부분에서는 PMI는 그래도 좀 믿고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부정하진 않겠지만 너무 이제 그게 또 집착해서 설명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실업률은 조금은 이제 우리가 좀 다르게 보여야 될 섹터는 있다. 분명히 실업률은 이게 도시 실업률과 전체 실업률은 또 다르기 때문에 근데 중국의 도시 실업률은 정말 많은 것들을 빼고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 그런 걸 잡는 게 제일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뭐 어쨌거나 방향만 보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중국 지표는 그렇죠. 예.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예. 그런데 실제 실물 경기 상황은 대충 뭐 좀 레이더에 잡히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게 제일 관건이죠. 이게 네. 이제 제가 제일 관심 있는 분야이기도 그렇고. 하고 예. 또 이제 실제 지금 우리 기업들이 못 가니까 그쪽 기업의 현황들과 지금 OEM을 하든 ODM을 하든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네. 실제적으로 이제 그쪽 중국 측 파트너가 국영 같은 게 문제가 아닌데 중소기업들 그러니까 우리 중소기업들이 OEM으로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하는 제조 라인 부분에서는 아직도 어려움이 있다. 예, 이런 거 얘기를 하고 뭐 소비도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지만 소비도 아직까지는 지금은 회복되는 게 잘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뭐 온라인 부분들은 크긴 하지만 그래서 이게 뭐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증시에서 반영된 게 있지만 실제 지금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실물 경제에선 부분은 아직까지의 조금 괴리감은 있지 않나라는 네. 생각은 분명히 네. 저는 요즘 많이 드는 생각입니다. 뭐 실물 경제하고 증시하고 뭐 따로 노는 거는 뭐 중국만의 문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요새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 그런데 아니 중국 증시 관련해서 이렇게 시황이나 뉴스 보다 보면 상반기 중국 증시는 술과 약에 취했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그게 이제 중국 매체가 처음 이제 시작을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런 표현을 예, 썼어요. 예, 매체에서. 예,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그래서, 예, 중국 매체를 쓴 걸 국내 매체에서 예, 이제 그걸 예. 인용하다 보니 한 건데 중국 매체에서 어떻게 썼냐면 제가 중국어 한마디 하겠습니다. 매체에 쓴 표현을 그대로 가져왔어야 되니까 이게 이제 허지오 치약 이렇게 말을 썼어요. 그 허지오란 말은 술을 마시다는 이야기고 치약이란 약을 먹는다는 뜻입니다. 약을 취한다 뭐 이런 느낌이 에, 드네요. 허지오. 그러니까 발음에서도. 쉽게 말하면 네. 상반기 증시가 그러니까 술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바이주 백주라고 하는 것과 고량주. 네, 고량주.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제약 바이오주가 계속 올라갔다.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뭐 대표적인 마오타이 같은 게 최근에 시총 보시면 세계 최대 우리 은행이나 공상은행과 시총도 넘어서 버리잖아요. 마오타이가. 예. 네. 아니 그쵸 마오타이가. 그러니까 뭐 이런 세태가 벌어지니까. 그런데 뭐 부동산이라든지 뭐 다른 비은행 금융 섹터는 자꾸 이제 뭐 떨어지니까 이런 표현이 나타나는 거죠. 마오타이가 지금 상반기에도 50% 이상 올라왔다 하잖아요. 우량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제약 바이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국의 그 백주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올라갔고 뭐 제약 바이오도 지금 잉크 같은 경우는 뭐 상반기에는 주가가 670% 정도 올랐으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장세를 표현할 때 쓰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상반기는 그렇다 치고 지금 한 며칠 최근 일주일은 중국 증시는 차트 보면 지금 완전 그겁니다. 로켓 날아가듯이 가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중국이 활활 지금 더 불 붙고 있는 배경이 뭐라고 보시는지. 아, 제가 주식하는 중국 친구들하고 제가 오늘 방송하면서 어제도 통화를 몇 번 해봤어요. 어떻게 하냐니까. 아, 요즘 돈을 좀 끌어다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돈을 같이 더 넣어야 되나 많은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 걱정은 좀 있대. 걱정은. 예. 근데 이게 한 지금 7월 한 중반 하반까지는 계속 갈 거라 보고 지금 일단 넣고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지금 부동산도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이제 해보고 종합조치협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좀 있다. 지금 이제 이게 지금 3,300, 어제 3,300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있는데, 이게 크게 첫 번째는 이제 일단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 심리. 그게 시대 심리가 이제 뭐 일단 양해도 끝났고 정부가 돈을 넣을 것이다. 물론 그 비중이 GDP에 얼마 되지 않지만 대출을 더 많이 하고 조세 감면하고 이런 여러 가지 지표. 그다음에 경기 지표도 계속 아까 PMI 이야기 말씀드렸다시피 네. 좋아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코로나도 지금 일단은 지금 드러나는 부분에서는 지금 이제 거의 뭐 한 명, 두 명씩 뭐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회복된 나라가 이제 중국밖에 없다. 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코로나 방역 성과에 대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따른 이제 외국인 자본들이 자꾸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들이죠. 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외국 자본들이 지금 많이 지금 뭐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보면 아 이거 지금 무조건 사야 되는 것 같은 분위기로 좀 가고 있는 거 같고. 그런데 지금 교수님 지금 준비하신 자료 중에 저 T+O 결제 제도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국 T+0 결제 제도에란 T+0.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결제 주식의 결제 방식에서 중국이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이 T+0 제도 그러니까 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식을 거래하는 부분에서 결제 방식에 있어서의 T+0, T+1, T+1 이렇게 나눠지. T는 트랜잭션을 그렇죠. 말하는구나. 네. 그럼 거래 당일부터. 맞습니다. 당일날 그럼 바로 결제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대 예, 그게 이제 새롭게 이제 하는 부분에서 이제 이게 이제 곧 시작되는데 이게 단또 기대감 이게 또 같이 이제 증시에 반영됐다라고도 이제 저거하고 주가 올라가는 거하고 무슨 이게 더 이제 개방의 폭이라든지 이제 이게 또 거래 확산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기대 심리가 시장에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것. 그 말씀은 지금은 중국에서는 주식 팔아갖고 그날 돈 못 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가능하도록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이게 이제 곧 이제 나오는 거니까. 아 그리고 뭐 요새 블랙락 같은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입니다만 블랙락도 지금 중국 띄우면서 대만, 한국도 옆에서 조금 고물이 떨어질 거야 이런 식의 펌프질을 합니다만. 근데 외국인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었나요? 지금도 들어오고 있나요? 지금 이게 7월 달에 특히 급격하게 일어나는 것. 7월 요 며칠을 한번 들여다보면 이게 들어온 요 며칠 7월 1, 2, 3 이렇게 들어온 거 보면 이게 뭐 요 며칠 사이에 들어온 금액이 6월 달에 들어온 것보다 훨씬 더 거의 맞먹을 정도로 그래요? 이게 뭐 하루에 뭐 2, 3조 원 우리 돈으로 정도씩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날라갈 만하네. 그렇죠. 이게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게 이 순수입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죠. 이게 지금 상반기만 보더라도 한 작년 2019년부터 거의 뭐 지금 맞먹는 부분들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해외 자본들이 지금 주식이나 지금 아까 코로나 방역에 대한 부분 다른 나라는 아닌데 중국은 됐다라고 판단해서 들어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특히 아까 말한 외국인 자본 입장에서도 지금 T+0에 대한 결제 제도는 이 외국인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미국 지금 트럼프 이야기했던 부분들. 지금 뉴욕 증시에서 이제 중국 기업 다 대출시키라는 부분 측면에서의 강화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본토 시장으로 이제 회귀할 가능성 뭐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서 지금 이제 증시가 올라갔고, 말씀하셨다시피 특히 이제 이 외국인 자본이 지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다. 근데 거기다가 또 그것도 있더라고요. 중국 개인들 네. 또 왕서방들 또 이 빚내서 이거 빌레스 지금 소위 말하는 그 마진거래, 신용거래가 엄청나게 또 그렇죠. 추이를 보니까 확 올라오던데. 정부에서 지금 워워워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중국 정부에서는 중국에서 뭐 한다고요? 좀 이게 좀 안정시키려는. 왜냐하면 예전에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문제가 많았잖아요. 예전에 뭐 스님들도 이게 이야기했다시피 안 들어가고 절 안 지키고 뭐 이 객장에서 지금 이게 이게 올라가는 증시 판을 보고 있는 장을 보고 있는 게 뭐 그냥 중국 그 여러 가지 포털에서 막 돌아다니는 사진들이었는데 이게 지금 여기까지 갈 것이냐라는 부분들에서, 근데 저는 이게 한참 그럴 때 6,000포인트 가고 이럴 때였잖아요. 네. 예. 근데 지금은 2014년 15년 그때 그렇죠. 예. 그때 뭐 우리 국내도 펀드 들어가고 하신 분들 뭐 반토막 나고 엄청 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저는 너무 좀 이렇게 좀 그렇게까지는 보진 않고 어쨌든 개인들 부분들은
좀 하는 사람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넣어야 되냐 더 넣어야 되냐 이렇게 말하는데 일반 사람들은 아직까지 두려움이 남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보다는 이런 이제 아까 말한 기관 그다음에 외국 투자 이끌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근데 제가 볼 때 핵심은 이게 트럼프가 가만 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게 증시가 올라가는 거 보고 배가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가만히 있지. 뭘 하든 흔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증시를 조금 더 흔들어야 되는 그 말의 의미는 지금 미중 간 이슈 부분들을 조금 더 이렇게 좀 화두를 던질 수 있는 만한 좀 더 강력한 행정명령이라든지 혹은 우리가 잠시 또 이야기할 뭐 군사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지금 군사 영토 분쟁에서도 지금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거든요. 뭐 저 남중국해에서 항공모함들끼리 마주쳤다면서요? 예,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바시해역 같은데 태평양하고 남중국해에 끼어 있는 그런 부분들도 예전에는 서로가 좀 교감이 있었단 말이죠. 연락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아예 없으니까 요새는 순간적으로 얕 이렇게 했다가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하게끔 트럼프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행정 명령 좀 지금 해왔던 것처럼 지금은 사실 할 것처럼 하면서 안 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기간을 두고 유예 기간을 두고 해왔는데 이제는 조금 왜냐하면 증시가 이렇게 올라온 부분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는 힘들어 죽겠는데 중국은 자꾸 저렇게 되면 이게 저거 보고 있어야 되겠냐라는 생각 드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이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그러면 중국에서는 국가안전법 홍콩 그리고 중국에서는 미국에서는 홍콩 인권법 네. 그다음 뭐 신장 위구르 쪽 관련해서도 인권법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워낙 장이 잘 가고 있으니까 네. 이런 것들이 뉴스에서 전면에 나타나질 않아요. 네. 그런데 그것도 잠잠한데다가 홍콩 증시도 지금 잘 가고 홍콩 달러 환율도 안정적이거든요. 상승 내리잖아요. 홍콩도 상승 내리잖아요. 홍콩 문제는 지금 뭐 그냥 더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죠? 지금 일단 동력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동력을.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자체적으로 동력을 좀 상실했다 보고 지금 홍콩 세계 민주 단체도 지금 뭐 해체 선언을 했고 네.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있고 지금 지쳐 있다라는 부분들 제가 지난달에도 말씀드렸던 것 지쳐 있다. 예, 지금 사람들이 이제 별로 이제 일반 시민들이 그 호응을 잘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러니까 주변 나라에서 지금 뭐 반대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안법에 대해서 이제 자체적인 동력을 상실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지금 뭐 일단은 뭐 지금 미국이 지금 중국에 대한 금융 제재 회사가 뉴욕 증시에서 지금 뭐 퇴출시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자금들이 홍콩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고 이미 그 관련돼서 이미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뭐 알리바바라든지 뭐 京东닷컴 이런 데 같은 경우도 이미 뭐 2차 상장을 홍콩에다 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발걸음이 점점 홍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기대감도 더 크고 네. 그래서 근데 아까 트럼프 대통령이 가만히 안 있을 것 같다라고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네네네. 중국이 그다지 쫄지도 않아요. 제가 보기에 네. 그런가요 지금 실제? 그렇죠. 예, 이게 전에 한번 말씀하셨잖아요. 패를 다 읽고 있다고. 이제는 예. 중국도 미국을 잘 아는 것 같고 미국도 중국을 잘 아는 것 서로. 같고 이제는 너무 잘 아는 것 같습니다. 특히 백악관에서 5월 20일이죠. 그 백악관 홈페이지 올라와 있던 거. 왜 중국에 대한 이 전략적 접근에 대한 부분 15페이지, 6페이지 정도 보시면 이 내용을 읽으면 기존에 제가 봐왔던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스탠스 자체가 너무나 좀 뭐라 해야 되나 강력하다고 해야 되나 이제 좀 느낌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해보겠다라는 것이 확실히 드러난다. 백악관에 떠 있는 전략 보고서를 보면 사이트에 네. 보면. 근데 그걸 보고 이제 중국 입장이 내놓은 걸 보면 혹은 제가 주변에 있는 관료들이나 또 제 뭐 관련된 분들 물어보면 입장이 뭐 혹은 여러 가지를 종합하면 명확합니다. 제가 이제 이것도 이런 말을 해 중국 입장에서 한마디로 정리한 건데 이게 이제 네. 여러분 자료 안 나오나요? 자료가 네. 여기는 빠져 있네요. 이게 중국 입장 무슨 불 뭐지? 이게? 네, 이게 그러니까 그 싸우고 싶진 않다. 이것도 이제 원어로 그 하는 말을 들으면 그게 엄청 느껴지는데 싸우고 싶지 않다. 네, 부엔다 이렇게 싸우고 싶진 않은데 그러니까 딴 예 부파하다 그러나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지는 않는다. 절 두려워하지 중국의 입장. 필요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싸워야 된다. 이런 표현인 이게 한 문장으로 된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어느 중국의 관료들을 만나도 비슷한 말을 꼭 해요. 그러니까 이제 싸우고 싶지는 않은데 네, 싸우고 싶지 않은데 싸우는 건 겁나지 않는다. 꼭 또 반드시 싸워야 하는 상황이면 싸우겠다. 이 말이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뭐 스탠스는 정확히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의 범위는 뭐 계속 이야기했던 레드라인을 절대 넘지 마라. 그거는 이제 가치관의 개념을 네. 체제에 대한 부분들 분리 독립 신강 위구르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레드라인이기 때문에 트럼프 할아버지와도 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홍콩은 미묘하다고 했죠. 중국 전체 GDP의 3%도 안 됩니다. 의미가 별로 없다고 홍콩 입장에서 정부 중앙정부 입장에서 네. 그리고 그거는요 요새 뭐 유튜브 중국 관련 유튜브에서 다들 뭐 크게 다루고 있는데 자연재해 부분 네네 이게 뭐 사실 뭐 규모만을 봤으면 예전에 98년도 비슷한 홍수 재해가 있었거든요. 그거 뭐 수시로 나지 않습니까 홍수? 네, 근데 그때 한 이재민 2억 명 이상이 나섰어요. 아 사이즈가 예. 다르죠. 스케일이 달라요. 네, 이번에는 한 2천만 명, 아, 2천만 명이라도 뭐 엄청난데 났고 한 120, 130명이 실종, 뭐 사망했다는 이야기를 하고요. 지금 농경지에 160만 헥타르가 지금 홍수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전반적으로 대홍수가 났죠. 비가 너무 와서. 네.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지금 뭐 손실만 해도 뭐 한 7조 원 우리 돈으로 이상. 그 산샷 때 문 여는 것도 워낙 뭐 저기 강우량이 많고 하니까 다 예. 다 채워놓을 수 없어서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뭐 산샷 때 뭐 무너진다 이런 말도 하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인 거고. 그거는. 근데 이거로 인한 그래도 좀 많이 좀 바뀐 게 이거로 인해서 사망자가 2천만 매점 같으면 한 번 터지면 엄청 많이. 사망자 나왔는데 실종자 사망자가 좀 많이 줄어든 것 같고 메뚜기 얘기는 없고요. 그 부분은 수시로 있는 수시 아젠다기 때문에 수시로 있던 얘기. 네네 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너무 이제 이걸 중국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중국이 워낙 크잖아요. 우리나라에 한 100배 정도 되는데 교통 사고나도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나고 사람 죽어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근데 이 정도의 사이즈는 분명히 이슈가 되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이제 좀 여러분들이 좀 이제 다양성을 좀 보고 그런 스펙트럼을 보고 중국 시장을 좀 더 이해를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참 교수님하고 이렇게 자주 방송을 합니다만 이 고충이 느껴져요. 네. 교수님의 그 우리 국내에 이 국민 정서라는 게 중국에 대한 정서라는 게 대충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우리가 모른 척하고 지낼 수는 없는 바로 붙어 있는 이웃이고. 우리의 어떤 뭐 경제 비중에서도 상당히 크고 네. 그러니 없이 갈 수는 없는데 그렇지만 뭔가 이 찝찝하고 마음이 안 들고 그렇지만 또 중국을 제대로 아는 사람도 사실 별로 없어요. 네. 그리고 중국은 또 제대로 알기엔 너무 넓어요. 그쵸. 크고 맞습니다. 제 지인도 벌써 중국에 거의 뭐 중국 사람 된 친구가 하나 있는데 하는 말이 이런저런 가끔씩 톡으로 질문을 하면은 답변을 해주기보다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친구가. 중국은 지가 보고 아는 대로만 이해해라. 뭐 서로 설득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런 말씀도 하는데. 그건 조금 위험한 생각인 게 뭐냐면. 위험한 생각. 예, 중국은 절대 가까이서 보면 안 되고요. 가까이서 보면. 가까이서도 보지만 멀리서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까이서 본다는 것은 아까 전체적인 부분의 점만 보인다는 겁니다. 가까이서 보면. 예, 상하이에서 내가 10년을 살았다고 해서 중국을 아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린 중국에서 주재원 생활 오래 하셨던 분, 공부하셨던 분들 10년, 20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점만 보면 중국의 전체 면이 안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가까이서도 보지만 멀리서도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시와 미시를 같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미국 지금 시작에 중국을 보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봐야지만 이게 보이는 거고 네. 그런 부분에서 좀 방향 설정을 우리가 잘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선택적 부분들 지금 과거에 대비해서 지금의 우리가 주어진 지금 앞으로의 지금 미국의 트럼프 미국 요구 조건 이렇게 지금 경제분야 네트워크도 말씀을 많이 하지만 가능성이 낮지만 과거 지금 정부 보다 혹은 뭐 과거에 우리 박근혜 정권 좀 다 장단점이 있지만 이번에 요구한 조건이 그러니까 좀 선택을 양자 태결의 조건이 더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그 요구는 한마디만 더 하면 그 이유는 뭐냐면 중국은 한국을 통해서 미국을 막아야 되는 방패 역할이 돼야 되고 한국은 미국은 한국을 통해서 중국을 때려야 되는 창의 역할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의 창이 돼야 되고 역할이 되는 거고 중국은 또 우리를 방패로 삼아서 미국을 막아야 돼. 이 끼어 있다 보니까 그것이야말로 한국의 모순된
현실이네요. 네. 창과 방패. 그래서 우리가 중국을 싫더라도 알아야 될 거고.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되겠는데, 우리 미리 보내주신 답변 보니까 너무 재밌는 용어들이 많네요. 네. 우리 금융시장 참여자들이나 대중 비즈니스 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주실 말씀 있다면은. 미중 간 이슈가 이제 앞으로 계속 간다. 아까 말씀드렸고, 네. 이거는 결국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컨셉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미중 갈등은? 예. 그렇다라면 중국 시장에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 기업들의 측면에서.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메이드 인 아메리카가 많이 빠질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네, 많이 하고 그런 정서가 이미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메이드 인 차이나가 많이. 그렇죠.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메이드 인 아메리카의 빈자리를 메이드 인 코리아가 메워야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한류로 접근하기에는 분명히 제한적이다. 한류는 너무나 리스크가 커. 왜? 그건 문화이기 때문에. 문화는 중국 입장에서 매우 리스키가 하다. 그러면 그럼 어떻게 되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게 지금 이야기하는 게 그러니까 차이벌라이제이션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차이나와 글로벌라이제이션이 합쳐진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메이드 포 차이나랑 중국 시장만을 위해서 전략을 짜야 된다는 메이드 포 차이나랑 그다음에 기존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글로컬라이제이션 그러니까 글로벌과 로컬라이제이션이 합쳐진 그러니까 세계화를 하면서 지역화를 해야 된다라는 글로컬라이제이션. 이거는 이제 우리가 경영학에서 미리 이미 다 보편화된 용어이기 때문에 소니 회장님 말을 해서 퍼진 부분들. 근데 지금 제가 말 근데 이 핵심은 메이드 포 차이나 세계화 글로컬라이제이션은 그러니까 선 글로벌 후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선 글로벌과 후 지역 시장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어차피 지금 중국 시장을 이야기하니까 네. 그러면 제가 차이벌라이제이션은 아니면 선중국 후 글로벌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선중국 후 글로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표적인 뭐냐 무슨 이야기 하냐면 우리가 막 틱톡이나 이런 것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이 지금 해오고 있는 전반적인 그 시장에서의 그 흐름을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중국의 성장을 해서 막강한 데이터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그게 이제 글로벌로 가면서 거기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로 변형돼서 지금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들어보셨지만 미국의 틱톡을 쓰고 있는 청소년이 지금 3-4천만 명 이상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다 중국에 다 넘어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좀 볼 때문에 이제 그 빈자리를 우리 기업들이 해야 되기 위해서는 중국적이면서도 글로벌적인 좀 서양적인 느낌이 나는 제품과 기술이어야지만 앞으로 지속성이 갈 수가 있다. 그리고 그게 중국 시장만뿐만 아니라 또 다른 시장으로 함께 넘어갈 수 있는 된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 첫 번째는 중국 공산당이 어디를 그럼 그렇게 교수님 차이벌라이제이션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중국 공산당이 어디를 보고 좀 쳐다보셔야 됩니다. 중국 공산당이 어디를 보고 있다는 말은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산업으로 보고 있는지. 그래서 중국적이면서 글로벌적인 제품 만들어야 된다. 그게 이제 아까 첫 번째 공산당이 보는 방향에 초점을 맞춰라는 이야기고 데이터 확보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데이터라는 게 중국 요즘은 이제 데이터 거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많이 지금 좀 활성화되었습니다. 중국의 우리가 지금 말하는 빅데이터, 데이터를 거래소를 통한 데이터 확보를 하시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우리 기업들이 데이터를 구할 수가 있다고요? 가져올 수는 없지만 중국에 법인이 있는 기업 같은 경우 혹은 중국 법인이 없다라면 중국 파트너가 있다라면 중국 기업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만약에 가격이 없지만 그거를 또 재가공해서 다른 형태로는 조금 변형시킬 수는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방식에 따라서 비즈니스를 확대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데서 성장을 해서 이제 점차 이제 우리가 좀 더 글로벌로 나가는. 그러니까 중국 시장만을 위한 것도 이제 한계적이고 중국 소비자들 그런 것만 좋아하지 않는다. 조금만 글로벌한 느낌도 나면서 중국 향이 들어간 것. 그게 이제 가장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이 제가 말씀드린 차이벌라이제이션은 제가 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중국 기업들이 그런 방향으로 기업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거기에 올라타야 되는데 우리도 그렇게 가지 않으면 그냥 한국 건데요, 한류인데요 이렇게 한 부분에서는 아니다. 그다음에 지금 분위기가 앞으로 가기 때문에 그 빈수요를 중국 로컬 기업이 메꿀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예. 우리가 메꿔줘야 된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 뭐 중국 관련한 사업을 갖다가 하고 있거나 구상 중인 기업들 뭐 관련자들 이렇게 모셔놓고 세미나 하면 우리 교수님 또 진짜 그분들이 집중해서 들으실 수밖에 없는 계속해서
문제 제기해 주시고 또 이렇게 패러다임을 만들어 주시고 부탁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예 마켓리더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박 교수님 하셨던 말씀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중국을 점으로 보지 말고 면. 멀리서 면으로 보라 했는데요.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오늘 어제 그저께만 보이십니까? 점만 보이면은 이거는 뭐 한없이 갈 것 같은데요. 데일리 차트만 보지 마시고 월간 차트도 보시고요. 다양하겠죠. 점과 면을 같이 봐야 되는 시점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오늘 교수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마켓리더 이번 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한 주간 또 투자 성과 내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